갖고 왔습니다. 한번 맛을 좀 보고. 오, 해물도 많고. 안녕하세요. 배우 정경호입니다. 바로 태풍이 끝나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온 곳은 바로 이 백학저수지입니다. 자, 이제 태풍도 지나갔고 말복도 지나고 낚시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자, 가시죠. 저하고 같이 가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정경호라고 합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포천이요. 포천에서? 네. 오늘도 한번 손맛 좀 잘 네. 보시고 네. 즐거운 낚시하고 네. 예. 혹시 내일 아침에 뵐 수 있으면 또 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네. 예. 진락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왜 혼자 오셨어요? 이게 예. 다 똑같아요, 길이가? 아니요, 지금 얘는 18m, 20m. 18m, 20m. 아, 이게 15km 정도? 근데 여기 걸고 드셔야 돼요. 안 들을래. 안 들을래, 너무 무거워. 오늘 몇 대 드시려고요? 저도 3대에서 4대. 그러면은 손맛 보시고 내일 아침에 봬요. 알겠습니다. 예,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안 들려? 어젠가 그저께도 좀 꽤 나온 데가 있었다는 거. 어저께 두 번자리에서 한 30마리, 혼자서 한 30마리 정도. 예. 6번 자리 가장 그 편백나무로 해서 아주 향기가 좋네요. 냄새 들어가나요? 네. 에어컨, 냉장고, 이거 상도 있고. 아, 저 상류 쪽인데 아주 여기도 뭔가 좋습니다. 짜잔. 자. 오늘 찌는 광림내조 60찌 4g짜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LED찌를 밤에 쓸 때는 지금 요 첫 번째 요 LED 불이 있잖아요. 요 불을 수면하고 거의 맞춰놓은 요 바로 위 정도로 이렇게 맞춰놓으면은 밤에 입질을 했을 때 요걸 보기가 되게 쉽습니다. 잘 맞춰놓고 사용하시면은 기가 막힌 낚시에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저녁 맛있게 먹고 야간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백학지에 어둠이 완연히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저도 그렇지만 지금 저쪽 주변에 있는 분들 은하수가 떴습니다. 요게 입질이다. 오, 이건 뭐야? 자, 요 정도 사이즈면은 정말 좋은데요. 지금 이게 힘이 너무 써가지고 향어나 힘은 줄 알았습니다. 자, 얼른 살림망에 넣을게요. 여기가 수심이 깊어서 그런지 손맛이 짜릿짜릿했습니다. 낚싯대를 쭉 끌고 나가 버리는 거야. 올릴 때 쳤는데도
아, 깜짝 놀랐습니다. 감동입니다. 아, 멈추네. 야. 오케이, 오케이. 짜잔. 이 정도 사이즈도 괜찮죠? 짜잔. 이거야, 이거. 짠. 멋지네. 뭐야? 이게 뭐야? 매. 하나 떨어졌네. 붕어가 얼마나 많은지. 두 마리가 잡혔는데 한 마리가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아하. 또 나와 보시고
참 정말 그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전에 두고 이렇게 잡았다가 한 마리가 똑 떨어져갖고 짜잔. 짜잔 짠짠 짠. 탁저수지에서 1박 2일 낚시를 즐겨봤습니다. 어제 오후에 들어와서 어제 낮낚시도 괜찮았고 저녁낚시도 괜찮았고 밤낚시 또한 꾸준히 괜찮았고 특히 또 아침에 동태우물 무렵부터 지금 현재 시간이 한 9시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꾸준한 입질로 마릿수도 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잡은 붕어입니다. 저한테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라. 다른 사람한테 또 슬픈 기분 주고 사고 하나 끈살같다. 실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맛이 없을 때는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나자마자 11월도 할만한데 이때는 밤에 좀 밤에 추울 것 같아. 아이고 어제도 춥더라니까. 어제 산발 입고 있어요? 말벅지 나면 밤벅지에 한풀 꺾여서 밤되면 서늘해져요. 어디야? 어디 어디야? 어디 어디야? 헤헤헤헤헤헤야. 아이헤헤헤야. 어디야? 어디 어디야? 어디 어디야? 다른 멀고 명랑 먼지 고향 생각 절로 난다. 아이 좋다.